자, 심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질병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노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대상포진이나 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이러한 질병들이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쉽게 발병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이 일부 보장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적으로 의료 실비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들 병원에서 받는 영양제 링겔 같은 경우는 실비 보험 보상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그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보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보장 항목들도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고의적으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 부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도중에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역시나 보장이 되지 않고요. 세 번째, 성형수술 등의 미용 목적의 이런 수술들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강보조제를 처방받는 경우도 역시나 비보장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앞서서 영양제와 관련된 내용 살짝 언급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링겔도 역시나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실비보험에서 보통적으로는 일단 이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등 몇 가지와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영양제가 아무래도 진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치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실비의 기본적인 취지가 실제로 사용된 치료에 대한 비용을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영양제가 치료의 목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만일 영양제나 한약이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10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이 되는 이런 영양제와 한약을 너도 나도 모두 투여를 하고 한약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영양제와 링겔을 투여하는 경우에는요, 이 의료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약관 내용을 예로 들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상하지 않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와 관련해서 또 보신용 투약과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보건술, 보조생식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소요된 비용들은 함께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라고 약관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영양제나 비타민제, 의사의 소견상 치료 목적의 처방이었다면 의료 실비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한 것이죠. 자, 보통 10만 원 이하의 소액권 청구 시에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게 되지만 링겔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의사의 의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소견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링겔 목적이 치료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의사의 소견서를 꼭 받아둬야 된다라는 점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손 의료보험 병원에서 이 실손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막상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약관상에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비에서 보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예방 대신 치료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 꼭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콘경제였습니다.